네, 전면전에 돌입한 한일 경제 전쟁. 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구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용어가 다시금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회에 이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종대 독도연구소장이신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요,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안진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지난 8월 결국 시행된 백색 국가 제외. 별다른 해결책 없이 한일 양국의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와쿠이노 일관시타 타치바오 시초시 한국안이 대세스나 아타이오오 수욕 모토메테.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국이 꺼낸 반격 카드. 바로 가마우지 경제 탈피 선언이다. 우리는 우리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마우치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보복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를 빗댄 가마우치 경제. 정부는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벗어날 것을 확고히 했다. 즉 핵심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를 선언한 것이다. 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이제 가마우지 경제가 아닌 펠리컨 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 7천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지금부터 유명인 통상 회의실에 제소할 일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전폭적 지원과 정책 마련 그리고 국산화를 향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까지 과연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의 경제 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네, 지금 우리 산업의 구조가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이 1989년에 일본의 한 경제 평론가에 의해서 나온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마우지 경제.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아직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익은 남이 가져간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마우지 경제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가마우지 낚시법은 가마우지의 목을 묶어 물고기를 가로채는 낚시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한국 경제 구조를 빗댔다. 반면 먹이를 주머니에 담아 새끼에게 주는 펠리컨은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바로 그 한국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가마우지처럼 하는데 말하자면 그 일본이나 그런 데가 실제 이익은 가져가 버린다. 네. 소재 산업이라는 게 일본 쪽에 굉장히 큰 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뭐 로열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을 그 베리칸 산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베리칸 경제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 바로 펠리컨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마우지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가, 우리 산업 구조가 일본이 많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일본이 특히 지금 이번에 수출 규제한 세 개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요즘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기술 격차가 몇 년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가진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불화수소의 경우는 그 국산 대체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하는데요. 네. 세 개 품목 중에 제가 제일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EV 포토레스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술 수준의 차이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이 지나면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또 상대국은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예.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20년 동안 개발이 되어왔던 그 기술을 우리가 2, 3년 안에 우리가 따라잡기는 사실상 힘들겠죠. 네. 하지만 기술 국산화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산업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품목을 엄선해서 육성해야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될 것,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기술의 격차가 무려 50년이나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에 빠졌었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거는 그 추측성의 이야기고요. 네. 처음 그 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 50년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그 87년에 일본의 기술 차이가 22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2050년에는 한일 간의 기술 차이가 49년이 된다는 이야기가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그 한국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에 있는 그 120개 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주요 5개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 120개 기술을 비교했을 때 평균으로 보면 일본하고 한국의 그 차이는 1.9년, 그러니까 거의 2년으로 나왔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좀 10년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의 몇 달밖에 차이가 오는 것도 있고요. 해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 훨씬 한국의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다행입니다. 50년까지 되진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분야마다 이 기술 격차의 차이는 조금 다르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숫자로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국산화에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가속도를 계속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통 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부와 기업에서는 소재 산업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경조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자금의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네, 지난 8월 28일에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본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외 의존도를 전반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5조 원을 100개 품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니까 사실은 이전에 소재의 개발 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그런 노력을 느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지금 가속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이 기술 독립을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또 취재를 해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미래 첨단 산업에서 각광받는 연료전지의 주요 소재 중 하나다. 음이온 교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소재에 비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갖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기업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핵심 장치로 알려진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며 신재생 에너지로도 불린다. 그중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 소재는 바로 음이온 전극 바인더와 분리막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더 수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화학적인 내구성이라든지 물리적인 내구성이 현재 상용화된 소재 동등 이상 수준으로 저희가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촉매로 값비싼 백금을 사용하는 기존 소재와 달리 음이온 연료전지는 훨씬 저렴한 촉매로도 제조가 가능하다. 이번 국산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소재는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입 규제가 되는 품목이든 되지 않는 품목이든 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대부분 화학소재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이 기술은 현재 국내 기업에 이전돼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전략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서도 뭐 성능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 뭐 개발되어 있는 상용 소재들에 비해서 동등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국내 사용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뭐 해외 수출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전량을 일본이나 독일에서 100%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전까지 있으니까 상용화까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개발이 늦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재 분야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접점에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본이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 것은 기초과학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소재 산업의 그런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경제와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그런 투자가 주를 이루었고요. 1990년도에 들어서야만 드디어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본격 확대되면서 기초 연구 역량 강화에 투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작이 우리는 사실은 늦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시작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산업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자부품 연구원장님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는 특히 기술의 축적이 중요한데요. 우리 공급 기업이 외산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기업을 비롯한 수요 기업이 인지도나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해서 국산 소재 부품을 끌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렵고, 또 시장 진입이 안 되니까 상용화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단순히 거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전자부품 연구원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재를 구입하는 대기업과 이를 또 만드는 중견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가 바로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요. 자, 안진호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간의 그런 거래를 정부를 포함한 제3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구입해다가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야만 자기 제품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산 소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진 않았다고 봅니다. 제일 좋았던 제품이 바로 일본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기업은 공급 리스크에 대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소재 국산을 위해서 제품 성능을 평가를 해주고 소재 기업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산화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무조건 국산화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글로벌 분업 체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EU 같은 데를 보면 완전히 그 하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EU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인적 기술도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사실 그 동북아에서도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러나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사실 그 안보적인 문제잖아요. 네. 뭐 안보라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 의혹관계였는데 그 의혹관계였던 나라가 적극이 되었다. 그렇죠. 그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는 아주 불확실한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세계는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렉시트라든가 네, 그러니까 미국도 보호무역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일단 이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상. 네. 그 안보를 생각할 때는 그 앞으로 극상화 그리고 수입처의 다변화화 기타 여러 가지 전략으로 나라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안진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을 한일 경제전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예를 들자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만, 에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과거 일본처럼 그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 세 개 국가에는 공통적인 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각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요. 서로 협력해야 할 명분과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 기술의 국산화 정책이 우리 자신을 세계에서 고립시키지 않고 세계 각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칫하다 간 보호무역주의, 뭐 자국의 그런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빠지지 않게끔 국산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잘 표현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일본의 경제 보복,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 정말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